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페이지 권리죠. 민법의 효력에 나오네요. 때가란 효력. 자,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요 시점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법에 위법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때 만들어진 법이 과거로 그 효과가 소급해서 이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미래에 만들어진 법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 향해서만 그 효과가 인정이 되는데, 요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60년 1월 1일 전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는데, 민법이 없다면 하루도 생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행 일본 민법을 보통 구민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민법이라는 것은 뭐 옛날 민법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 의미는 일본 민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60년 1월 1일 이후부터 민법이 시행되면서 일제잠재에서 빨리 뭐 하게 돼요?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법은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읽어볼까요? 민법 부칙 제2조는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라고 민법 부칙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정확한 의미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유는 일제잠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사람에 관한 효력 해가지고 속인주의, 속지주의죠. 속인주의,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속인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혼인을 할때 미국이지만 우리 민법에 따라서 그 혼인의 효력이 결정된다면 이거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땅 영토 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 거래를 하든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이거 우리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니까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럼 이게 뭐죠? 속지주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어요. 뭐가 원칙이 아니라 둘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민법은 어떨 거냐? 다른 나라 민법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법들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 속지주의에 따르면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대단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따로 있어요.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끔 책에 섭외사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섭외사법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우리는 국제사법이 맞습니다. 여담으로 재미로 말씀드리면, 국제사법에 따른다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의 방식은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법에 따르게 되고요. 혼인의 효력은
속인주에 따라서 한국 민법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각국의 나라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결과 법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국제사법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장소에 대한 효력.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미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에 규정되고 있냐면 우리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북한은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을 상대로 우리 민법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25 전에 북한에서 결혼하셔서 자제분을 두고 계시던 분이 145세 때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결혼하셔가지고 자제분을 두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90이 넘으셨겠죠, 연세가. 그분이 세월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북한에 있는 그 부인과 자제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제분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내지는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인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와 권리의 의미에서 1. 관습법 법률관계인데 관습법이라는 말 지우시고 그냥 법률관계입니다. 1. 법률관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인간관계, 호의관계죠. 관습법이라는 말 지우셔야 돼요.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돼요. 이거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관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이나 친분이나 종교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의무라는 말의 뜻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50만 원을 빌렸다면 갚아야 되겠죠? 법률관계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서 만약에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일정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법률관계니까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하고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하고요. 반드시 나가야 되나요? 안 갔어요. 안 가면 나쁜 새끼가 욕도 먹겠죠? 그게 전부죠. 그 친구가 제가 안 왔다라서 저의 아파트에다가 압류하고 뭐 강제 처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 친구하고 저가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로서 호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의 관계라는 것은 호의,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 관계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인간관계의 예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비 오는 날인데 꼬마애가 빗속을 비 맞고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꼬마야 어디 가니? 집에 간대요.
얘기 들어오니까 그 집이 걸어서 한 20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태우다 줄게. 왜요? 저는 이 아이를 태우다 주는 것은 좋은 뜻으로 태우다 주는 거죠. 이거는 이 아이와 저는 무슨 관계죠? 호의 관계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아이를 반드시 태워다 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가다가 중간쯤에 중간쯤 가서 야 아저씨가 급한 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해서 내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호의관계,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집에까지 태우다 주는 것은 호의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 아이가 다쳤다면 저는 이 아이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고 인간관계인 것인지 이 아이가 다친 것을 치료해주는 것은 뭐로 바뀌는 거죠?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라요?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 거고요. 따라서 이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는 거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는데 보험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 나왔어요. 환장하는 거죠. 저는 진짜 좋은 뜻으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얼마가요? 2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2천만 원을 모두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깎아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해요. 호의로 같이 가다가 사고 나면 깎아준다. 감액이래요. 호의동승 감액. 깎아주게 되는데 우측의 판례는 뭐냐면 그냥 같이 탔다는 이유로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타고 된 과정 또 아니면 이 아이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태우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싫다는 걸 억지로 태웠다면 이 아이가 동승한 것에 대해서 깎을 수는 없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태우기 싫었는데 이놈 자식이 막 차 앞에 누워가지고 날 데려가라 밟고 가라 막 이러는 바람에 태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깎아야 되는 거죠. 상황을 고려합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지가 스스로 안 매는 바람에 조금 다칠 것을 많이 다쳤다면 과실을 상기해야 되겠죠.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 종합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판단해가지고 감액 비율을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호의로 동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물론 호의 동승 관계는 인간관계, 호의관계도 아닌 법률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의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 1.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에 대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권리가 뭐냐 이거죠. 권리가 뭐냐 딱 말이 안 나와요. 그죠? 학자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뭐냐? 권리는 일정한 의사다. 의사설. 권리는 이익이다. 이익설. 뭐 이런 학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통솔과 판례는 뭐냐면 권리 법력설이 통솔입니다. 자, 보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거죠. 법력이잖아요. 그죠?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법이 인정하는 힘인데 어떤 법이 인정하는 힘이냐?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 자체가 권리인 것은 아니고요.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게 권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권리가 뭐냐 그러면
권리는 힘이구나, 파워구나, 법이 인정하는 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인 거죠. 권능.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입니다. 근데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내용이 있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권능이란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그 내용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권리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는데, 자, 권리란 뭐였어요? 일정한 이익의 향유를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겠죠. 근데 이익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남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 하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따라서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죠. 권한이죠. 법인 인사의 대표권, 법인 인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이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표권도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뭐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사단법인 사원이 결의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예요? 법인에게 미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권한이고요. 제3자 갖는 선택자권의 선택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빨간 차를 탈까 노란 차를 탈까 고민이에요.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거죠. 야, 제가요 선택을 못하겠으니까 요 선택은 제 처한테 부탁할게요. 그래서 제 처가 빨간 차를 살지 노란 차를 살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제 처가 선택하게 되면 그 자동차는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3자가 갖는 선택권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뭡니까?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권원이라는 게 있죠. 권원. 자, 권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의 원천이라는 뜻인데,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 이로 우리가 권원이라고 해요. 권원. 어젠가 제가 뉴스 보니까 친엄마가 6살 먹은 자식을 차를 세워놓고 막 심하게 때려가지고 정부가 그 아이를 뭐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막 애가 막 맞아가지고 붓고 막 영상을 제가 참 못 보겠던데,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제가 모르는 아이를 때리면 그것은 뭐예요? 범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면 일반적으로 징계권의 행사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건 너무 지나친 거고 징계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아이의 엉덩이를 먼저 몇 대 때렸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누가 그 아주머니한테 왜 엉덩이를 그 아이를 때립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한다면 권원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친권이 있는 거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이유를 우리가 뭐라 해요? 권원이라고 하죠. 물론 지나친 것은 범죄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요? 내가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권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있는 거죠. 제가 남의 땅에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 뭔데 이 땅에 나무를 심어? 제가 이 땅에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권한인 지상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한이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반사적 이 권리 반사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잘나서 생기는 이득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예방주를 다 맞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 안 맞아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이 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면 저는 안 맞아도 안 걸리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은 아니지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예방주사 백신을 맞는다면 저는 안 맞아도 걸릴 위험이 없는 거죠. 이런 건 뭐죠? 반사적 이익인 거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아, 안 맞아. 저 아줌만 맞으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 아줌마를 백신을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 또는 반사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이런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무 뭔가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고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 한번 간접 의무 책무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는 의무가 아니네요. 그걸 우리가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고요. 솔직히 구별하진 않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예가 나와 있는데 간접 의무로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증여자의 하자 고지 의무, 사용대차 대주의 하자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증여와 사용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 범위 하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는 간접 의무 책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승낙해다오 라고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음에 1월 5일날 도달됐어요. 연착이 됐죠. 연착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발신일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다.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되지 다시 한 번요. 충분히 그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다만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꼭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통지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연착 통지는 의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의무 책무가 되는 거죠. 어렵네? 고장을 아시죠? 이거는 계약법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권리의 종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